위편 3절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여 그 책이 달코다라 끝내 세 번이나 새로 구매해야 할 정도로 학문의 열중함을 뜻합니다. 이 표현은 중국 한나라 때의 유명한 학자인 한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한은 시경을 세 번이나 새로 구매할 정도로 여러 번 읽었고 그만큼 그의 학문적 열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. 한 대학 교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철학에 대해 깊은 연구를 하고자 동서양의 고전들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. 그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을 세 번 이상 완독했고 그 책들은 여러 번 읽힌 흔적으로 페이지가 낡고 표지가 벗겨졌습니다. 그의 학문적 탐구와 집념은 주위 동료들과 학생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. 이 사자성어는 학문에 깊은 헌신과 열정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